말하는 방법에도 기술이 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하는 기술이요. 좀 가르쳐줘봐요. 왜 저한테 그래? 이걸 먹고 살잖아. 이걸 먹고 살잖아. 이걸로 먹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좀 되는 거지. 아, 왜냐하면 인우 씨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좀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진전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속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잘 보고 있구만. 그래서 아니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네. 저는 말 잘 못해요. 그냥 뭐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얘기하는 편이어서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이잖아요. 아닌가? 그런가? 안 거치나? 그냥 얘가 뭔가 약간 피지컬로 훈련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야 여긴 비애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알고 있는 기술 하나만 얘기해줘요. 아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저는 딱 그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로 그걸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일관성. 그 일관성이 뭐냐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이 끝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테크닉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주스로웅. 아? 주스로웅이라든가 이제 문장 성분을 생각을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논점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논점을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으며 자잘자잘하게는 주스로웅만 맞춰서 얘기를 해도 뭐 충분히 말을 잘하는 테크닉이 아닌가 아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멋집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래서 이걸 잘하는 거구나.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내가 말을 잘할 것인가 에 대한 인트로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테일러의 914C 다른 네. 기타들을 모두 깔아뭉개면서 혼자서 잘난 기타로 살아남는 네, 914C는 과연 어떤 기타인가. 상상했던 거하고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9딱 붙었을 때 상상한 거 느낌이 좀 그쵸? 달라요. 아 지금 맞아 우리가 하는 게 914C가 아니고 이거 비교하려고 내가 이걸 해놓고 이걸 읽었네. 이제 912 912CEWHB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929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펜트하우스의 풀옵션 모델 우리가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그 914가 먼저 떠오르는데 8딱 들어간 8하고 9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8하고 9하고의 차이점이요? 네. 디자인 아니에요? 디자인 중에서 어떤 거? 디자인 중에서 그 이 요쪽에 있는 그 베벨 컷이랑 얌레스트 그런 그 바인딩 시꺼먼 거 이런 게 제일 컸잖아요. 비슷해요. 여기에 자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자개잖아요. 이쪽 올자개. 뒤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달라요. 올자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트하우스 풀옵션이라고 얘기했던 그쵸. 건데 대리석.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약간 보면은 그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은 것 같다는데 뜯어보면 엄청 화려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옥에다가 엄청나게 그렇죠. 화려하게 해놓은 그런 느낌, 자개장 느낌이 나요. 경복궁이네. 네, 그렇습니다. 경복궁이죠. 경복궁 에디션. 그래서 요 WHB가 와일드 어니버스트 이게 야생 꿀 폭발 색깔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야생의 꿀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운데에서의 그 색깔 좀 포인트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기, 버스트가. 자 오늘 912 와일드 허니버스트 야생 꿀 폭발 요 색깔 과연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13만원의 가격에 Made in USA 전장은 102.5cm 무게는 2.14kg 두께는 102mm 구프레 뒤뚤레는 75mm 컴팩트합니다.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에 V브레이싱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베벨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어요. 베벨 컷어웨이가 뭐 위쪽에 암레스도 그렇고 저 아래쪽에 네. 컷어웨이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러스트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의 피니쉬 세이틴입니다. 넥은 트로피칼 마호가니 넥에 이거 그것도 510. 오늘 510 이렇게 지겹게 본다. 금장 510 오늘 몇 개를 본 거야? 24개 봤어요. 터스크 너트의 미카라타 세델 너트 너비는 44.45mm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이거 계속 저희가 이번 시간에 네. 말씀드리고 있는 밥 테일러가 직접 조성한 네, 그 에보니 숲에서 에보니 포레스트에서 나온 에보니입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15인치 38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32mm 24.875인치 이걸로 볼게요. 그리고 프렛은 20프렛 ES2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열어쳐 볼게요.
매콤하죠. 담백하가 담 저는 오히려 뭐랄까 담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콤하다기보다. 아, 그래요? 나는 이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영훈 씨가 매콤하다고 하는 게 뭔지 저 뭐 알 건 같은데 네. 담백하다기보다 심플하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네. 치는 거 말고 조금 잡아 치는 걸 좀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 좀 덜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심플하다는 느낌이 좀 꾸밈이 덜한 맑은 국 같은 느낌인데 청양고추 몇 개 썰어 넣은 것 같은 그 매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핑거 좋네. 핑거 좋네. 핑거가 좋네요. 핑거 좋은데요? 멋있어요.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사운드가 멋있네요. 좋아요. 확실히 이건 좀 보람이 있다. 핑거는 보람이 있어. 핑거 보람이 있네요. 스트로크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핑거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지금. 이거 코스 요리인데 두 번째 나온 메뉴가 좀 더 마음에 든 거예요 지금. 좋아요.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사운드 좋은 거 같은데? 그죠. 약간 매콤하죠. 네. 요거는 미들이 전체적인 영역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다. 그겁니다. 네. 소리 좋은데요? 이거는 앰프가 더 와 이거 좋네요. 여태까지 사실 올라오면서 약간 ES2 픽업이 조금 고사양에 조금 아쉽다. 그랬는데 이거는 좋은데 되게 오히려 아까 그냥 통소리로 들었던 스트로크보다 이게 훨씬 더 보람이 있는 맞아요. 사운드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8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앰프가 좀 아쉬웠는데 네 맞아요. 요거는 앰프에서 오히려 상당히 좋은 발군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핑거는 정말 좋다. 와 핑거 좋다. 해상도도 너무 좋고 좋은데요? 좋아요.
말할 게 없지 사실. 좋네요. 앰프를 껴놓으니까 확실히 좋은 악기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좋네요.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아 이거는 The Reason 들려드리겠습니다. 앤디 매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주 앤디 맥키 특집이었네요. 네, 네, 잘 전부 다 앤디 맥키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912가 처음에 쳤던 그냥 생소리, 통소리 그 스트로크가 약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아쉬웠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뒤로는 오히려 다 좋았어서. 맞아요. 처음 그 스트로크가 좀 아쉬웠던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기성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맞아요. 것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테일러가 되게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많은 기성복을 만드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나온 그 빌더스 에디션은 약간 뭐랄까 좀 컨셉 디자인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울리는 사람의 그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그렇죠.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네. 특수템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기성복을 쭉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탁 만들었을 때 이거 괜찮은데 하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구간을 약간 긁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지만 강한 수요에 대비를 한 그런 느낌의 기타들 빌더스 에디션 특집 잘 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이거 처음에 인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좋은 소리들이 조금 숨어있는 그리고 그 앞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고궁 에디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고궁 에디션 알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쓴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속속들이 묻어나오는 내공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낸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88. 왜냐하면 이 9를 사운드로 7점을 줄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7점대를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가격에 이렇게 티를 덜 내는데 8.5를 줄 수도 없어. 좀 비슷해요. 맞아요. 이런 느낌에서 88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912 와일드 허니버스트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오늘 이번에 빌더스 에디션을 하면서 테일러도 굉장히 얘네들이 한번 독특하게 그 컨셉 만만하면, 잡으려고 하면은 되게 희한한 거 많이 만드는구나 이런 걸 오늘 새삼 깨닫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자, 오늘 테일러 시리즈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